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희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마음속 저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냥 효잔치가 아니라요 아주 특별한 효잔치라고 하거든요. 어떤 잔치인지 지금 저에게 가보시죠. 아이들이 없는 텅 빈 학교가 오늘은 어르신들로 북적거립니다. 어르신을 위한 잔치로 분주하기만 한데요. 와, 지금 굉장히 시끌벅적해요. 오늘도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잔치인가요?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주민, 장원, 읍내 주민들이 많이 도와줘요. 우리 장애인들을 많이 도와줘. 도와주는 거 많지? 우리도 노인들한테 경품 그 잔치를 해주겠다 해서 우리 회원들 이렇게 짜임을 해갖고 이렇게 지금 오늘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오늘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요. 네. 우리 어르신들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네, 우리 어르신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좋은 마음으로 좀 대화하고 또 우리도 우리 노인정을 위해서 열심히 보답하고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장호원 장애인협회에서 행사를 준비한 것인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잔치에는 또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뜻깊은 자리에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오신 거예요? 네, 여기 저 오늘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새마을 협의에 이렇게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전체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신 건가요? 네, 지금 뭐 식사 준비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뭐 이제 국수도 삶아서 맛있게 지금 육수 내서 했고요. 또 이제 잡채도 좀 했고요. 빈대떡도 하고 여러 가지 떡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와, 말만 들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잔치 봉사활동 참여하신 거잖아요. 네.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우리는 이제 봉사단체로서요.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냥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회장님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즐겁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에 봉사자들의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무엇보다 뜻깊은 행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인데요.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효잔치를 열렸잖아요. 어떠세요? 너무 좋죠. 아유,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맙다고. 너무 봉사자들도 그냥 친절하게 하고 진짜 아주 그냥 잘들 먹고 뭐 이만하면 뭐 아주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해요. 나 좀 데리고 가, 나 좀 데리고 가. 거기 좀 내가 다리 못 걸어서 그래서 차를 다 봉사해서 왔어요. 자주 이렇게 한 번씩 열어주시면 좋은데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식사하는 어르신들 모습에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의 마음도 저와 똑같겠죠? 정말 많은 봉사자들이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에 함께했는데요. 오늘 특히나 이 행사가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행사잖아요. 네네. 어떤가요? 아무리 몸이 불편하셔도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희가 더 자극이라기보다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우리 봉사자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제가 이 두 팔 벗고 오늘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함께 해볼게요. 봉사자들을 도와 음식을 날랐는데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힘든 것도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즐거운 일인 걸 새삼 알 것 같습니다. 자, 효잔치의 하이라이트죠. 이 잔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이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흥겨운 공연을 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이제 배불리 식사도 했겠다. 흥겨운 공연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련된 자리인데요. 어떤 행사를 준비할까 고민하다 그동안 받은 것을 나누자는 의미로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를 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봉사자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공연도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 우리가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을 받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해. 뭔가 장애의 날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개선시킬 수 있고 또 우리 동네에 사는 장애인들이 누가 있는지 또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한 행사로서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좁혀갑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이해하며 서로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데요. 와 진짜 오늘 먹거리부터 해가지고 공연까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나 오늘 행사는 우리 장애인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봉사단체에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이 행사가 쭉 이어나가면서 우리 마을이 들썩들썩하는 행사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쌀 나눔 행사라든가 연탄 나눔 행사든가 해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좋은 행사를 가지고 여러 어르신들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해왔던 장애인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데요.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